추운 겨울 따뜻한 한끼 식사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라이온협회 3호A지구 4지역이 주관한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가 지난 1일 부산시 라이온스 지구별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지구총재를 비롯한 라이온스협회 4지역 여러 클럽 회원 및 지역사회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온스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식판에 따뜻한 밥을 담은 지역 주민들이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그 마음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행사가 배려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라이온스 회원들도 정성을 다해 봉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뜻깊은 봉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가 가득해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수경입니다.